그 가공 칼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작가님 뭐 칼을 직접 만들어 드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가공 칼에 예, 어떤 게, 그렇습니다. 가공 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분말로 된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예, 뭐 고형 팩에 칼, 들어간 뭐 액체 소스 이런 거 생각하는데, 리터드 칼 같은 거. 예,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가공 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떤 게 위험할까요? 보통 이제 칼에 하면은 아 좋은 식품이죠, 그죠?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영양분들이 잔뜩 들어 있거든요. 칼에 특히 이제 천연 항산화 물질이. 이거 강황가루잖아요. 강황가루에 천연 강황가루가 천연 항산화 물질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카레를 평소에 이렇게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제 노화를 억제할 수 있고 암을 비롯한 생활 습관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가공식품, 가공 카레. 가공 카레는 어떨까? 가공 카레는 이제 바로 그 분말 카레, 뭐 블록 카레, 레토르트 카레 같은 거, 뭐 이런 건데, 이런 카레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식품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쌓인대요. 일단 맛을 내야 되니까 조미료 향료는 거의 필수로 들어가고, 정제당, 정제가공유지, 유화제, 산도절제, 뭐 제품에 따라 색소 같은 것도, 이런 것들로 들어가요. 이런 식품 첨가물들이 우리 몸 안에서는 그 활성산소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 활성산소라는 게그 이제 산화력이 강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공 칼에 들어있는 그 가공 칼에, 아니, 칼에 고유의 그 항산화 효능을 훼손한다든가 아니면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칼의 그 본연의 그 효능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레를 드실 때는 되도록 첨가물이 없거나 되도록 적게 사용된 걸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가공 카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공가루를 파는 거 있잖아요. 그 사다가 이제 소스 각종 이제 양념들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가공가루 섞어서 카레 소스를 댁에서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진짜 엄마표 카레, 아빠표 카레. 예, 그거라면 진짜 아주 좋은 카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 직접 만들어 드시면은 예. 이게 우리가 사 먹는 거랑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담백해서 좋아요. 맛이 자극적이진 않아요. 자극적이, 그 조미료 향료 맛이 탁 뜨잖아요, 벌써.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아주 담백하면서 은은하게 당기는 자연의 맛. 그게 아주 저는 일품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친환경 식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거 한번 드시면은 거기 푹 버리실 겁니다. 그 자기 입맛에 맞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이제 그 제가 이제 카레를 이제 즉석에서 그런 걸 해서 먹어보면은 생노랗거나 약간 갈색인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예. 실제로 만들면 어떤 색인가요? 되게 갈색으로 나와요. 갈색이에요. 예. 이제 저는 이제 만들 때 우유를 넣거든요. 우유를 넣으면 풍미도 훨씬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뭐 멸치가루, 뭐 마늘가루, 뭐 다시마가루 이런 걸 넣으면은 넣고 이제 끓이면은 색깔이 이렇게 갈색으로 조금 하여튼 그 밝은 색상은 안 나와요. 근데 뭐 몸에 좋은 게 중요하죠. 그쵸. 내 입맛에 맞고 몸에 좋은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아주 밝은 노란색은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밝은 노란색은 뭐 색소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색소도 이제 제품에 따라서 이제 사용되는데, 색소를 안 쓴다 하더라도, 뭐, 색깔 내는 그런 양념을 안 쓰잖아요. 그 가공 카레에는. 최대한 노란색, 강한 카레 노란색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바래질 않는 거죠. 그 영화관에서 이제 먹는 팝콘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 이제 팝콘은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냥 이제 옥수수를 약간 뭐 마가린이나 이런 데서 그냥 튀겨낸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예, 이제 기름이 꼭 들어가죠. 팝콘, 옥수수 튀길 때는 기름이 꼭 들어가는데, 그 식용유 같은 액상 타입의 기름을 쓰면은 먹을 때좀 불편해요. 손에 막 묻고. 아, 기름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맛도 밋밋하게 나와요. 액상유를 쓰면은. 근데 굳기름 있죠. 경화유라 그러는데, 그 경화유를 쓰면은
그 이제 먹는데도 손에도 잘 묻지 않고 맛도 아주 구수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쓰는 굳기름 그게 대개 이제 마가린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영화관 팝콘이 특히 이제 그렇거든요. 영화관 팝콘을 문제로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마가린을 쓰기 때문이에요. 마가린이 뭡니까? 그 최근 들어서 하여튼 각종 생활 습관병의 원 물질로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특히 이제 심혈관 건강을 해치는 네. 그 물질로 알려져 있죠. 트랜스 지방 같은 거 이제 나오잖아요. 항상 얘기가.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집에서 한번 옥수수 한번 튀겨 보세요. 예. 예, 맛이 영 아닐 겁니다. 아주 예,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네. 근데 예, 영화관 팝콘이나 시중의 팝콘들은 왜 이렇게 맛있나? 예, 초미료 향료를 쓰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콤하게 단맛을 내기 위해서 정제당 꼭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 산도조절제 같은 거 그런 거 뭐 증정제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제품에 따라서 들어가고 색소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식품 전문가분들이 꼭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런 시중의 팝콘들이 그 맛은 좋지만 네. 맛은 좋지만 우리 건강 측면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영화관에서 파는 팝콘도 요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먹으니까 네. 또 이제 건강을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관에서 파는 팝콘들을 보면 이제 시즈닝이라고 해가지고 양념도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 양념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양념이 시즈닝이라는 게 그게 바로 조미료 혼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조미료 향료 혼합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첨가물 있는 자체로 그냥. 그거 자체가 이제 첨가물 혼합물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그것도 대표적인 복합원재료입니다. 아, 예, 그래요. 이제 그럼 그게 뭐가 들어가는지는 알 수가 그렇죠. 없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 비프 맛 시즈닝, 네. 뭐 불고기 맛 시즈닝, 네, 네, 그렇죠. 뭐 매운 맛 시즈닝, 치즈 맛 시즈닝. 그렇지. 거기 뭐가 들어가는지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 이제 트랜스 지방 팝콘에 그 말씀하셨는데 트랜스 지방 0g이라고 표시된 과자들도 저는 몇 개 보긴 했거든요. 0g도 안전한 건 아닌가요? 요즘에는 이제 가공식품의 트랜스 지방 함량을 이제 다 알 수가 있죠. 네. 그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런데 잘 보시면은 트랜스 지방산 0g이라고 거의 다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는 트랜스 지방산 문제가 해결됐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 심각한 정부의 비대칭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네. 지금 식품 표시 규정을 보면 트랜스 지방산 1회 섭취량당 0.2g 미만인 경우에는 0g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암만 0g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0.1999g까지는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암만 0g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또 1회 섭취량이라는 단서도 주목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한 포장에 네. 한 번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된 제품 별로 없어요. 뭐 여러 번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되어 있고 어떤 제품에는 한 포장 안에 수십 번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된 제품들도 있는데 네. 이런 제품에는 암만 트랜스지방산 0g이라는 표기가 있어도 네. 실제로는 꽤 많은 양의 트랜스지방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벨을 잘 보시고 뭐 쇼트닝 마가린 이런 데 트랜스지방산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뭐 부분 경화유 같은 거 아니면 정제 가공 유지 이런 표기가 있으면은 선택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슈퍼에서 사는 과자 한 봉지가 1회씩 섭취량이 아니라는 말씀. 그렇죠. 예, 여러 번 먹을 수도 있고. 네, 그게 이제 2회분일 수도 있고 3회분일 수도 그렇죠. 있고. 하지만 영양 성분표는 1회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써 있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 1회 섭취량이 얼마인지도 나와 있어요. 네. 그 아주 요즘 크게 포장된 제품들 많이 있잖아요. 네. 예. 거기 보면 뭐 몇십 번 먹을 수 있도록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 전체 암만 0g일 수도 트랜스 지방산 양이 꽤 많이 들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트랜스 지방 0g이라고 해서 과자를 대용량 과자를 하나 사서 먹었는데 예. 이걸 다 먹으면 사실상 0g이 아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소포장이라도 네. 거기도 0.19g까지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0.2g 미만이면 무조건 다 0g을 표기하니까. 아, 이 규정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